네, 사회부입니다. 네, 오늘 윤석열 후보 장모에 대한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 주시죠. 네,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 씨는 오늘 오전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다만 현재 다른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점이 고려돼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. 최 씨는 선고 내용에 충격을 받았는지 방청석에 잠시 앉아 안정을 취했고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. 필요하다고 요구해 만든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하지만 동업자 안 씨는 최 씨가 먼저 위조된 증명서를 제시했고 본인은 위조 사실도 몰랐다고 반박해왔습니다.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준 혐의로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는 오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설교에 좀 까먹을 가야 할 겁니다. 뭐 동업당이 어떠다고요? 이비계가 어떠가요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, 여러분?